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리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암호화폐 시장, 오늘도 여전히 파란불 켜내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전일 대비 20%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향한 긍정적인 분위기 이번 주까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0.19% 오르면서 현재도 1조 달러 이상에서 마켓캡을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2% 소폭으로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여전히 0.8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이제는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까지 지지선을 소폭으로 올려준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지금이 이제 바닥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업계에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죠. 그런 한편 비트코인의 고점으로 2만 8천 달러가 다음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당한 매도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우선 비트코인이 2만 5천 달러에서 안정적으로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면 2만 8천 달러까지의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는 형성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만 3천 달러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2만 8천 달러대까지 5천 불 정도의 가격 상승이 다가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테라 붕괴 사태 이후로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 기회에 몰려들였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 매도 압력이 우리 시장에 나와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한편 채굴자발 비트코인의 매도세로 5월, 6월에 큰 폭락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가격. 이제는 채굴자들이 6월에 보여줬던 폭락을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됐다라는 지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약세에서 회복 중이라는 다양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채굴업자들의 비트코인 보유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앞으로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강한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장 폭락 이후 발생한 매도 압력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보여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관련한 매도세는 당분간은 나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선일까를 놓고 여전히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을 늘 보여주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선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 밸류를 잘 나타내는 가격대일까라고 했을 때 이 한 전문가는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를 4만 달러로 점치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미국 헤지펀드인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죠.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로 본인의 4만 달러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택, 지갑 용량, 사용 활애, 그리고 지갑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는 4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미 비트코인의 이 바닥이 나왔고 암호화폐 약세장에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만큼 올해 안으로는 비트코인이 본인의 가치에 맞는 얼마든 가격을 다시 회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지난 6월에 보여줬던 17,500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일은 올해 안에는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말까지의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큰 돈을 투자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손해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4년 주기로만 봤을 때도 4년 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웃고 있을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을 접근할 때는 늘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이더리움 현재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1,600불대 가격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주요 거래소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또 이더리움도 가격적으로 긍정적인 상승의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온차인 분석 기업인 산티먼트에 따르면은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따라서 주요 대형 거래소들에 대한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상위 10개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량이 총 700만 이더리움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거래소에 많은 이더리움이 예치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량이 많다는 뜻으로 하락을 예견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8월, 9월까지도 좀 긍정적인 가격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테더와 USDC 큰 변동성 없이 가격 일부리고요. 오이의 BNB가 전일 대비 5% 오르면서 현재 가격 29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리플이 전일 대비 1% 하락하면서 0.3달러, 그리고 7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큰 변동성 없는 가격 일부리고요. 에이다가 전일 대비 0.18% 소폭 상승 전환되면서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 중에 솔라나가 전일 대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전일 대비 6% 하락했는데요. 솔라나와 관련해서 현재 이 해킹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에게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해킹 사태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큰 폭의 해킹이 발생이 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는 현재 입출금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거래소들은 향후 솔라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확인이 된다면은 다시 입출금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솔라나의 해킹 사태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솔라나의 해킹 피해 사례만 8천 개가 넘는 지갑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번 해킹으로 인해서 최소 5억 달러, 하나로는 약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시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솔라나의 해킹 사태가 우리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지코인이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났고 현재 폴카닷이 10위 자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일 대비 1%지만 전주 대비 11% 가까운 상승폭 보여주면서 현재 가격 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가 처음으로 한국 총괄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오라클 미들웨어 프로젝트로 잘 알려져 있는 체인링크가 이번에 한국 사업 개발 총괄로 전 삼성전자 해외 영업부 출신을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번에 체인링크의 총괄로 선임이 된 건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프로젝트들과 좀 깊이 은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업계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도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간했던 리포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는 분명하다라고 블록체인과 전반적인 암호화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 보고서 내용을 발간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앤드류 베일리가 이 암호화폐 자산들은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해당 발언에 본격적으로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여전히 업계에서는 갑론을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한편 조던 피트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유로운 시장, 이 자유시장이 충분히 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 다양한 베스트셀러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비트코인이 해칭 수단으로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작년에는 그런 해칭 수단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이 자산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